아, 30분 뛰고 30초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스트레스 날리는 거? 아, 형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시구나.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 이게 연애 대작이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30분 달리고 30초 씹어라. 근데 아까 연애 대작인데 사랑 얘기는 없고 이게 사랑이랑 무슨? 오래 살고 그래야 내가 먼저 떠나서 아, 아내가 나 떠나는 모습을 보는 그 고통을 안 주잖아. 이거 다 너무 사랑하는 분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지. 그렇죠. 가정을 오랫동안 꾸릴 수 있고.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형수님께서 먼저 고백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그 만나고 네 번째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 이승신 씨 집이 분당이었는데 나는 일산이었고. 어머, 너무 세상에. 주로 자동차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네 번째 그 분당 공원에서 날 이렇게 보더니 너무 괜찮다. 같이 살면 어때요? 와. 나랑 결혼하면 어때요? 딱 와. 던지는 거예요. 멋있다. 네 번째요? 완전 쿨하게. 저 세 번째도 네 번째. 아, 약간. 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그 사려 깊은 남자들은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요? 사려 깊다고요, 선생님?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고구마, 고구마 답답해. 고답인데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군. 생각해봐야겠군. 딱 그러는데 거절 같은데? 거절 아니에요. 그건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그때 아, 이 남자가 오케이 그걸로 받아들인 것 같아. 지금 약간 후회하시는 느낌. 아무 후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려 깊게 또 생각 좀 해봐야겠군 그러는데 옆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물릴 수가 없겠군.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오케이인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이러면 완전 그건 다 세우세요. 완전 깨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여성한테 그렇게 할 도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결혼 준비를 했어요. 진짜? 결혼식 준비를. 아, 너무 서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나 보다. 형. 그런데 사실 나는 한번 이렇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오케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누구나 좋을 땐 다 좋은데 힘들 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겪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좀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이제 근데 그렇지 오케이 근데 결혼 전날 왜 결혼 아 못하겠다 이런 정말? 지금 쓰신 거랑 너무 모든 내용이 달라 결혼 전날이요? 아, 그 결혼식 전날 이제 손글씨로 하객들한테 감사하다고 손편지를 쓰자고 아유 너무 힘들다 200분이 오시는 그런 결혼식장을 했는데 아내가 짜증을 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짜증내는 여자랑 사는 게 진짜 힘들거든 네, 맞아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짜증내면 약간 덜컥할 때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그래서 지금 짜증내는 거냐고 그래서 뭐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이걸 뭐 그러면서 막 변명을 또 하더라고. 그래갖고 또 내가 변명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싫어하는 게 많으세요. 산동산인데 이거. 아, 나 정말 실망했다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결혼한 뒤에 이런 모습 막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 여기서 생각 다시 해야겠다고. 어떡해. 어머, 내가 잘못했다고. 그날 밤에 각서를 썼어요. 너무 가부장적이다. 저기 들리세요, 저기 각서. 나 형이, 나 형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너무 가부장적이야. 분노가 섞인 웃음소리. 그런데 내가 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막 쓰고 각서를 쓰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짜증내고 진짜로? 그런 법이 없어. 그럼 형은 형수님께 형도 뭐 약속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형수님은 짜증 한 번도 안 내셨어요? 나는 30분 달리고 30초 더 씹는다고. 아, 몸이 말고 정신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만 좀 달리고 그만 좀 씹고 제발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제발 3초라도 나 숨 좀 쉬게 해줘 여보 그놈의 프라모바일 라이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내가 당신이랑 살아온 연기를 위해서 제발 날 좀 생각해줘
철이 집요하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진짜 굉장한 사랑의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네요. 어? 아무튼 종진이 형님도 지금도 아내를 보면 두근거린다. 예스. 예쁜 여배우랑 살면서 두근거리는 게 사라지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승신 씨는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이쁘지만 민낯일 때 더 이뻐. 참대답, 참대답. 어, 오드리 헵번도 민나 씨 예쁜 것처럼 이 여성도 약간 그런 느낌. 아직도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형님. 그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요,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처럼 바깥 세상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세상 해갖고 음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신 씨가 동굴 밖에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선녀인 척을 해. 그리고 나가서 보면은 바깥 세상이 무릉도원이야. 그럼 잠깐 놀고 좀 털어내고 또 들어와서 또 열심히 음악 만들고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두근.